36.2도요. 오늘은 근데 저희가 좀 특별히 친한 지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컨텐츠가 좀 잘 나오려면 양복 같은 느낌의 컨텐츠보다는 후드티 같은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끼리 좀 반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청자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나부터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저는 구멍가게 학고 유튜버, 곧 20만을 앞두고 있는 금융 투자계에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김단태라고 하고요. 뭐 거짓말도 아니고. 그리고 뭐 두 번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일석이라고 하고요. 저도 단태처럼 좀 멋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런 멋있는 이름은 없고, 저희는 이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저도 원래는 개발 쪽을 좀 하다가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들, 그게 뭐 투자 회사건 아니면 뭐 핀테크 회사건 이런 데서 조금 초기 멤버로 이제 일을 하다가 2016년에 이제 저희 회사인 모인을 이제 창업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말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지? 제가 평소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멋있는 거 같아요. 아시아의 페이팔입니다. 아시아 페이팔 지망생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세 번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벤처 캐피탈, 안 그래도 서희석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전석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한때 VC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동료들이었는데 다 이미 성공하고 다시 재창업을 하셔서 이제 전 VC가 되셨고, 저도 언젠가 여러분처럼 전 VC가 되고 싶은 전석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차피 전 씨라서 전 VC긴 해요. 네네. 회사 전이 전 VC. 아니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퇴사할 수도 있는데. 전 VC인데 뭐 그게 뭐. 저는 회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주아이비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DP라고 하고요. 저도 원래 이제 벤처 캐피탈에 있다가 이제 뭐 사업도 조금 해보다가 지금도 뭐 하고는 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점 휴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풀타임 유튜버를 꿈꾸면서 유튜버를 시작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14,000밖에 안 되는 진짜 학고 유튜버입니다. 하나만 일단 주제를 던져보면, 어떻게 스타트업과 이제 연관이 되게 됐는지, 어쨌든 뭐 VC라는 것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렇죠. 회사니까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부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다 그렇잖아. 돈 벌려고 시작했지 뭐. 우리가 뭐 자선사업 하려고 시작했나. 친구들이 그 당시에 뭐 2010년, 11년 이때 그냥 창업하자 그래서 그냥 왠지 여기는 엘도라도 같고 금방이 그럴 것 같고 다들 그렇게 낚이지. 그리고 그때 막 책 읽었던 게 막 무슨 제프스 창업자 아니면은 그때 또 영화가 소셜 네트워크 개봉을 했었어 한국에. 그게 페이스북에 대한 영화니까 막 그거 보면서 막 나도 마크 저커버그 형이 어떤 발톱에 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난 슈퍼 창업가가 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창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낚여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슈퍼 창업가가 실제로 되니까 어때요? 오.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의 기분을 낼 수 있는. 아, 그런 거 되게 궁금해. 내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일단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지고 그냥 재수 좋게 카카오에서 쟤네들 좀 불쌍하니까 우리가 거둬야겠다 약간. 또 위장님도 이번에 또 사회에 환호를 또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멋있더라고. 사회가 나였으면 하는. 그 재단에 이제 들어갔다고 한국 절반을 최초로 들어갔어요. 그거 빌게이츠랑 다 들어있는 그 재단 아닌가? 그 워렌 버핏이랑 그러니까. 빌게이츠랑 둘이서 만든 살아생전의 자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되는 플래치인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게 가입 조건이 이제 1조 이상. 네. 일석이는 스타트업에 어떻게 입문하게 됐어? 원래 그 우리나라에 그 모 S전자에 있었잖아. 아, 네. 모 S전자. 모 S전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전상용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뭐 친구들이라기보다 좀 나이 있으신 형들이 워낙 병특 같은 거를 넥슨이나 막 넥슨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옛날에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막 뭐 장병규 대표 뭐 지금 의장님이죠. 장병규 대표님이 뭐 또 이제 첫눈을 또 만들어주고 뭐 하는데 내가 이제 거기 뭐 엔지니어로 갈까 말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더 유명해졌죠. 근데 네오이지 뭐 첫눈 뭐 이런 거 알아도 뭐 그리고 심지어 테라 알아도 장병규 알 필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펍지를 빼면 안 되지. 테라는 안 그때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도 없을 때죠. 뭐 다 벤처라고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막 뭐 스타트업전 개념도 모를 때 그런 것들 받고 뭐 네이버 예를 들어서 뭐 4번 뭐 50번대 뭐 이런 형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분들이 이제 얻어 이제 뭐 그거 해가지고 돈도 뭐 많이 벌고. 그래서 막 분당에 아파트 샀다고 나도.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IPO 하면서 주변에 아는 형들이 뭐 분당에 아파트 샀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분당은 되게 괜찮은 케이스고 사실은 보통은 진짜 알 수 없는 곳에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이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 이상한 시골에 땅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일 먼저 사는 게 이제 외제차 제일 많이 뽑고 이런 분들이 좀 많고 분당은 뭐 이제 훌륭하신 선구안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고 그런 분들 얘기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 뭐 그걸 이제 엄청 포장하는데 돈 벌고 싶다는 얘기 되게 좋아하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저도 꿈꿨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창업 시기가 좀 많이 늦었죠. 훌륭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창업 시기가 되게 많이 늦은 편이고 16년 했고 제 친구들이 이제 뭐 10년 혹은 그 전에 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 전에 한 애들도 네. 있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능력 있으신 분들처럼 바로 창업을 하진 못했고 네. 저는 원래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나오면서는 원래는 이제 미국 박사하러 가려고 이제 어드미션 받아서 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 사실 아 봐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멋있다. 네 학사도 옵니다. 나도 예. 삼성전자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그때 바로 창업을 한 거고 저는 그래서 그때 박사도 안 갔고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하다가 누가 면접을 보러 가라고 한 데가 이제 벤처캐피탈이었어요. 그게 소프트뱅크였고 사실은 아 형님 그러니까, 면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네 면접을 진짜? 진짜? 그때 이제 박사 갈까 이제 소프트뱅크에 이제 합격해서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원래 창업을 하고 싶었으니까 뭐 단테 잘 알겠지만 미국 생활 되게 외롭고 심심해요. 너 피츠버그에 CMU에 있었으면 거긴 어떤가? 약간 좀 너무 노잼인가 도시가? 피츠버그가 노잼인지 아니면은 그냥 미국이 네가 노잼인지 카네기랑 이제 멜론이 합쳐진 그런 대학이에요. 아 그걸 몰라. 네. 그 카네기가 강철원 카네기 철강 앤드류 카네기 그 메일 계정도 앤드류를 써요. 멜론은 뭐 멜론 파는 사람이야? 먹는 멜론 약간 금융 유튜버가 약간 저렴한 아 이게 조금의 멜론도 그런 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멜론이 이제 금융 쪽 되게 연관이 많은 집안 그래서 B&I 멜론이라고 사실 그렇구나.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크립토의 또 우호적인 그렇지. 거기 이제 그 그러니까 제도권 은행인데 비트코인을 최초로 취급하겠다고 말했어요. 아, 취급하겠다고 말했어요. 아, 팩트 체크. 일론 머스크 얘기하시고 뭐 한 뭐 일주일도 안 됐죠 그게. 벌써 한 3, 4일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가지고. 오늘 창업 얘기니까 그 CMU랑 라이코스도 관련 있지 않나요? 아 라이코스 네. 잘 몰라. 아 라이코스가 CMU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라이코스도 이제 우리나라랑 되게 연관이 많은 회사잖아요. 그치 그치 연관이 좀 있지. 네. 원래 라이코스가 내가 알기로는 이제 완전히 아재들만 기억하는 검색 엔진일 텐데. 그렇죠. 사실 예. 여기가 다 아재기 예.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뭐 우리들이 기억하는 검색. 저희 라이코스 지금 아무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아마 모르 아마 예. 스태프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라이코스. 뭐 알타비스타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네티앙. 아 젠장. 아 젠장은 없는다. 나우르리. 에스케이프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오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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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CMU 졸업생들이 라이코스를 만든 거야? 그건가? 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업생 중에 일부가 만들었을 거고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아 잘 모르는데 그 CMU 출신들이 되게 회사를 은근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많아요. 뭐 사실 설서 대표적으로 설서 아 훌륭하십니다. 이게 너무 지금 뭐 하염없이 잡고 좋은 학교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 CS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학교라 뭐 당연히 뭐 훌륭한 분들이 워낙 많죠. 너 때는 너 졸업할 때쯤에 창업하는 게 좀 흔했나?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그때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때도 일 많이 했지. 원래도 이제 그 미국 애들은 그때도 그 창업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CS가 들어오기 좀 어렵기 때문에 박사과정 막 하다가 중간에 창업하는 경우도 사실 큰 리스크를 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끼리끼리 되게 많이 하고 한국 분들도 좀 그때 이제 유학 가셨던 분들이 은근히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성공한 회사가 잘 알려져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여기를 보면서 말하니까 존댓말 쓰게 되는데 그럼 서툴리면 말 못 하겠네요. 내가 이제 그 소프트뱅크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단테 회사가 이제 아. 그 지금 또 너무 유명하신 우리 지미 이림 대표님과 또 이제 인연이 많잖아요. 아 투자도 하고 했었다. 네. 그래서 뭐 그 과정도 야 근데 너는 그때 내가 투자 받을 때 소프트뱅크에 없었지 그때는 아닌가? 있었죠, 아 그때 있었나? 그때 있었나? 아. 네, 그렇게 이제 뭐 사실 그 VC 겪다가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왔죠. 이제 원래 소프트뱅크에서는 그래도 시리즈 ABC 뭐 이런 거 보다가 그다음에 뭐 퓨처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초기 그 기술 회사 위주로 아, 투자 거기는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네. 완전 얼리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라는 게 이제 TMI로 설명 조금만 하자면 완전 초기 기업 그리고 시리즈 A, B, C 이렇게 알파벳이 증가할수록 조금 더 성숙한 기업, 큰 기업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퓨처플레이에서도 이제 그런 쪽을 하다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인 뭐 옐로우금융그룹, 데일리금융그룹. 예. 지금은 오이드로 이름 바뀌어서 울컥할 뻔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뒷덕밥은 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할 거고. 네, 이거는 그걸 거쳐서 창업하게 됐는데 저는 뭐 저도 이제 뭐 신중하게 경험해보다가 창업한 케이스인데 혹시 창업하실 건 그냥 막 하세요. 부질없는 것 같아요. 빨리 준비 아,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재고 따지지 말고 그냥 2010년에 그냥 대충 할 걸 그냥. 예.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2010년이나 11년에 창업을 하면 내 생각에는 그냥 뭐라도 던져도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시장은 그냥 개떡상하는 시장이라서 그냥 아무 분야에나 깃발만 하나 꽂고 그냥 죽지 존버. 않고 살아만 있으면 네. 갑자기 그 분야가 떡상하건 아니면 누군가 사주건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진짜 뭐 그래서 나는 뭐 사람들이 자꾸 뭐 내가 내 창업 이야기할 때 아 나 갯보록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타이밍이 진짜 좋은 거예요. 스타트업들이 다 완전히 떡상하던 시기에 그냥 거기 이렇게 살짝 발가락만 딱 걸쳤던 거니까 좀 얍삽한 거지 어떻게 보면 뭐 패러다임 뭐 전환기에 사실 엄청 현명한 선택인 거죠. 뒤돌아보면 현명한 선택인 거죠. 엄마. 그때는 뭐 사실은 심지어 이제 뭐 잘 알겠지만 앱스토어에 앱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시기라서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뭐라도 받아야 되는 시기였어요. 아니 그때 방구석에서 막 개발자 뭐 한두 명에서 만든 게 앱스토어 1위하고 그랬으니까 진짜 네. 솔직히 지금 그게 상상이나 퀄리티도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어몽어스가 있는 아 아직도 가능은 해요. 여러분들 힘냅시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떡상하던 시기랑 이제 연관된 투자가 이제 스프레인 프레이 있잖아요. 뿌리고 기도하자 하면 언젠가 오른다. 네. 라는 투자기 떡상이 있었어요. VC들은 예. 이렇게 굳이 한국말로 해도 되는 거를 영어로 해요. 왜? 네. 프로블럼 솔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VC셨어요. 예. 저 영어를 잘 못해요. 아 저는 뭐 최악이죠. 아 영어를 잘 못하신다는 분이 모인 설명을 이렇게 더 베스트 웨이 투 셋 머니라고 영어로 이렇게 한국어가 어디에도 써 있지 않는 네.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옵니다. 아 여기 또 그럼 석철이 석철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아. 어쨌든 석철이는 처음에는 뭐 졸업하고는 어떤 쪽 바로 VC로 들어갔나? 네, 나는 원래는 경영학과였고 내가 이제 한 4학년쯤 됐을 때 원래는 인문학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결혼 주례해 주셨던 교수님이 그 그렇지 갑자기 완전 TMI인데 아니까 뭔가 그래도 인연을 이렇게 갖다 집어 넣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게 갑자기 그분이 너 경영학과지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직업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이런 분을 만나봐라 라고 해서 당시 벤처 캐피털이 뭔지도 모르고 VC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모를 때 웬 VC 대표님을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우리 신입은 안 뽑아. 그래서 아니 그럼 나 오늘 여기 왜 왔어 막 야구르는 거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럼 너 요새 뭐 오퍼 받은 건 있어? 그래서 아 인턴을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했는데 뭐 받긴 받았죠 라고 했을 때 그럼 디스플레이 회사 가. 우린 반도체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많이 투자를 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 그래도 한국의 주요 기관 산업이던 그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제 많이 그런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하고 당시 이제 1차 벤더 회사에서 이제 과연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는 투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회사에 갔다가 이제 역시 이래서 사람은 주변에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해놓고 다녀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런 회사에서 너 VC 하고 싶다고 했잖아. 사람 뽑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또 연락이 또 다른 사람 연락이 그러니까 막 나는 이거 나중에 꼭 하고 싶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여기 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저도 면접 봐서 어떻게 VC에 오게 됐네요. 근데 면접을 안 보고 들어온 VC가 있긴 있나? 그러니까 몰라 나중에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퍼를 몇 번 받은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야 멋있다. 아니, 왜 안 갔어요 형은? 창업자들이 이제 엑시트라는 게 창업자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회사를 매각을 하고 다시 약간 뭐 자유의 몸 돈을 챙기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루트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잖아. 근데 그때 내 동료 창업자들 같이 엑시트를 했던 사람들 보면은 벤처 캐피탈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맞아. 자기가 뭐 자기가 한번 경험했으니까 회사를 직접 만든다든가. 사실 뭐 장병규 의장님 같은 경우도 내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제 창업을 많이 하셨다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간 투자 쪽으로 오히려 간 케이스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외에도 되게 많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약간 나는 다시 투자의 관점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타트업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 눈엔 다 망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좀 되게 비관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좀 내가 지금 돌아보면 되게 후회하는 게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회사들 중에 잘된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당근마켓 형님들. 아니 왜 막 당근마켓과 함께해요. 알고 지내던 분들이 다 당근마켓 코파운더가 창업자들이니까 그 형님들이 이제 하는 아이템들을 들어보니까 중고 비즈니스. 중고. 근데 이제 그 위치 기반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고를 한다는 것도 좀 부정적이었던 게 왜냐면은 어쨌든 중고가 원래 시장의 강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 그 중고 나라 뭐. 중고 나라 같은 데도 있고 뭐 번개장터 같은 데도 있고 어쨌든. 근데 또 들어보니까 위치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약간 위치 기반을 조금 해봤잖아. 위치 기반이 진짜 스케일러블하지 않아서 스케일러블에 너무 힘든가 봐요. 그쵸. 어쨌든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는 걸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이 형들을 좋아해도 아이템은 잘못 골랐네. 이 아이템은 안 되고 당근마켓 킹근마켓이 되셨죠. 예. 형님들의 가끔 식사나 하시죠. 네. 그래서 나는 약간 벤처캐피탈 자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안 맞는 사람인 거지. 뭐 얼마 전에도 내가 읽은 글 중에 되게 인상적인 얘기였지만 투자 특히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좀 더 낙관주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확실히 그런 것 같아.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이런 비관주의자도 투자할 수 있는 이유다. PPL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뒤에 질문할 이야기지만 사실 DP야말로 가장 VC와 이거 올릴 수 있나라고 하는 뭐랄까 가치 투자를 아니에요. 엄격하게 하는 밸류에이션. 아니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도 기본적으로 낙관적이어야 돼요. 아 그렇죠. 아니,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비관적일 수는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를 하나 사면은 한 5년에서 7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사람은 이거를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낙관적이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3년에서 5년 이상 비관한다고 하면 고점 대비 뭐 30% 뭐 아니면 50%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는 사실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존재할 텐데. 만약에 그게 비관적이면 아마 그 순간을 느끼기라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한테 시장이 좀 기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떡상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게 아닐까. 아 의외로 연관성이 꽤 있군요. 근데 이제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캐피탈을 한 5년 정도 했었고 이제 개인적인 가치 투자를 18년 정도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가치 투자자가 저한테 좀 더 메인이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네트워크가 없는 거의 혼자 지내는 정말 전형적인 아싸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벤처캐피탈이 정말 힘든 게 가치 투자 이런 상장회사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상장회사 리스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고르면 돼. 근데 벤처캐피탈은 친구가 없으면 딜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술을 먹는 게 어디에 투자할 때 뭐 네 명이서 같이 투자한다 라면 이제 한 명이 딜을 가지고 오고 세 명은 거기에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딜도 갖고 와도 되지만 남이 갖고 온 딜에 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나는 안 끼워주는 거야. 친구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끼워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보고 괜찮은 회사다 라고 하면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아 거기 혹시 투자 관련된 이사님이나 대표님과 연결이 될까요? 라고 안 사요 하고 끊 진짜 잡상인 전화 안 받습니다 끊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막 이러다 보니까 아싸들이 들어가기 힘든 업종이 사실 벤처캐피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전형적인 아싸의 삶을 살아와서 이런 인싸들의 그 벤처캐피탈의 삶과는 좀 다른 결이 있었죠. 제가 이제 너무 좋은 말인 게 들어와서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저도 막막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붙었죠. 야 좋은 친구들이 없나? 그게 서버도 맞추기 위해서 아 더 잘 나갔을 텐데 잘못 잡았다 저거. 디스플레이 회사에 있다가 이제 아주아이비로 들어갔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잘 들어가서 그래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까라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디스플레이 경기가 쭉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투자 검토를 같이 옆에서 서포트를 조금 하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막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나 아저씨들도 고민을 하시고 그럼 우리 회사는 꽤 업력이 긴 회사인데 가장 젊은 애가 너니까 좀 뭐 인터넷 모바일 뭐 이런 서비스 뭐 나오기 시작했는데 볼래? 그래서 예 볼게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인연들이 뭐 이렇게 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뭐 그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회사들 포트폴리오 중에 뭐 사람 일반인들이 알만한 게 혹시 있나? 우리 많이 뭐 아는 투자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이건 너무 너네들 뭘 넌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 이런 거 있잖아.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제일 야나두라는 회사 있어. 너도 나도 야나두. 뭐 이런 회사나 아니면은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들어갔던 회사들이 와차나. 그리고 와차 뭐 다 아시죠? 예, 와차. 블라인드. 아, 블라인드.
아,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네. 네. 아. 이거 뭐 몇백억입니까? 뭐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막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10배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스타트업은 뭐 다들 경험 있겠지만 10배거는 사실 무섭고 사실 뭐 헌드레드 배거도 가능한 게 최근에 많이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석철이가 제일 지금 몇 백억까지 갔나? 그 석철이가 투자했던 것들 가장 많이 간 게요? 아니 이게 얘기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테넥스 안 나와. 맞아.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요. 알고니 3배. 아 이게 사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막. 자, 야, 너무 싸우고 해야 내가 싸우고 해야 될거 기준을 너무 뛰어놨어. 그러니까 잘못했어. 이거 너, 편집하자 막 이래. 그나마 가장 지금 최대 기대하는 그게 한 20배 이런 것 같습니다. 20배. 예. 아... 회사에서 월급 주면 하네. 20배. 아, 월급. 아닙니다.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아, 결정적인 건. 아니 뭐 상장은 예. 안 됐지만 뭐 어쨌든 20배 이런 기세로 가면은 뭐 그렇죠. 충분히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요새 예. 상장되면 또 뭐 떡상은 기본이니까. 아. 예, 여기 DP님께서 이제 아, 상장하면 무조건 투자하라고. 아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뭐 김상태 의견은 아닙니다. 아니요. 김상태는 잘 모르겠는데 저 DP님은 그냥 무조건 투자하라고. 상장하면 떡상 가니까. 아 안 하고 계셨어요? 네. 어이. 그거 왜 안 하고 계셨지? 참고로 근데 저는 진짜로 공모주 투자해본 적이 뭐 진짜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네, 저는 공모주는 투자 안 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뭐 떡상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장하는 시점에 대표님이 어떤 가치로 상장할까 이거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낮은 가치에 상장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낮은 가치로 측정이 되잖아요. 그럼 대표가 상장을 철회해요. 철회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철회한다라고 말하면 끝이야. 대표가 상장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내 회사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00억인데 상장 시장에서 한 2000억을 주면 아 상장한다가 되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1000억인데 500억으로 한다 그럼 바로 철회하거든요. 그 말은 상장하는 거의 모든 회사는 대표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형태로 상장이 된다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거는 워렌 버핏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 공모주 같은 거 투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보다 싼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가치 투자자로서는 공모주를 건들기 쉽지 않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시선을 어떻게 보면 좀 분산하기 위해서 애초에 공모가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공모가를 가는데 대표가 그런 대표 없어요. 대체 누가 했어? 누가 있으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 회사가 네. 형이 투자한 회사가 형이 생각했을 때 지금 20배인데 20배라고 생각하는 그 회사가 네. 3분의 1로 공모가를 간다고 해봐. 겸손하게. 아, 근데 형이 오케이 할 거냐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최근에는 정말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낮춰서 상장을 많이 간 아니지. 뭐랄까 기세를 보여줘야지 하는 회사들. 아, 알고 있다고. 너무 약한다 진짜. 이런 200만 많이 들어오세요. 이런 200만 거짓말 진짜 와. 이게 자본가들이 이래요. 이해관계가 섞여 있으니까 바로 거짓이 나오잖아. 나도 빨리 VC를 그만두고 싶다. 깜빡이지 않고. 회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은 워낙 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단정적으로 아, 이야기할 수는 꼭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아, 근데 뭐 워렌 버핏도 항상 입에 달고 산 말이에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워렌 버핏은 한국 시장은 잘 모르잖아. 아, 그치. 아, 한국 시장은 워렌 버핏보다 전석철이다. 제목으로 쓰면 좋겠다. 아, 제목으로 하면 이거 젠장. 아, 댓글은 안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냥 댓글을 막아놓으세요. 네. 그리고 얼굴 전체 블러 처리해 주시고요.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 블라인드. 그러면 이제 뭐 석철이도 약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DP는 스타트업 업계 VC나 이런 거 왜 관심을 가지게 됐어? 그러니까 원래 상장 시장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 아주 솔직한 이유로는 저는 사실 상장 투자 말고는 큰 관심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입사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 않으셨을 아니, 것 아니, 같은데 전 VC가 정말로 추진력을 아니, 얻기 위함이었던 거 아닌가요? 너 잘 걸렸다. 아니, 근데 나는 VC 면접을 볼 때도 그러니까 나는 상장 회사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안 한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아 당연하지. 저는 이제 상장회사 투자하는 게 메인인데 그냥 펀드매니저로 들어가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내 개인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아 그치. 그러니까 연봉의 뭐 두 배였나? 하여튼 딱 연봉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엔 내가 알기로 아예 그냥 금지시켜버리는 거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연봉을 작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투자하면은 그냥 이렇게 산술 좀 하다 보면 손해인 거야. 내가 내 주식을 굴리는 게 더 괜찮은 거야. 근데 어쨌든 저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투자에 관련된 커리어도 갖고 싶고 내 개인 투자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커리어가 뭐가 있을까? 이제 제 생각에 딱 든 거 두 개였어요. M&A 쪽이랑 벤처 캐피탈.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작부터 M&A 아니면 벤처 캐피탈 쪽으로 커리어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이제 대기업 M&A 팀이었고 거기서 좋은 기회로 벤처 캐피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벤처 캐피탈에 들어갔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밖에 없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근데 이제 벤처 캐피탈을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벤처 캐피탈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벤처 캐피탈 꿀이에요. 아, 전 힘들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이분들이 힘들고 제가 꿀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맥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투자했을 때 나머지를 같이 투자하는 그런 딜들을 기본적으로 같이 찾아다니면서 내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걸 같이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왜냐면 말한 게 클럽 딜이잖아요. 그렇죠. 네. 클럽 딜이라고 하는데 네. 반대로 말하면은 클럽 딜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아니지. 클럽 딜 꺼져라. 나 혼자 좋은 딜이 너무 많아. 아니지. 아니지. 왜 나눠 먹어 이거. 아니지. 나도 맛있잖아. 이거 나 혼자 먹지 왜 나만 먹는 거. 아니지. 나는 클럽 딜을 누가 초청을 해줘야 가는데 아무도 초청을 안 해주는 거야. 보통 그 네트워크하는 그 클럽 딜 모임이 뭐 저녁이나 이럴 때 술 마시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하는데 몇 분 걸려요. 어차피 대부분 30초 안에 끊어지는데 스타트업들 쭉 검색을 해보면서 네.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를 네. 하나씩 해보자. 네. 막 2, 30개씩 연락을 해도 1시간밖에 안 간 거야. 아, 하루 2, 30개 컨택했으면 됐잖아. 이제 자 이게 주간 보고에 20개의 회사 연락해보고 리서치 해봤다 이렇게 쓰고 거짓말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는 형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얘기하고 인사이트 얻고 뭐 이러다 보면 뭐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얻는 네. 결론은 자기가 상장 주식 계좌가 빵빵했기 때문에 꿀이었다 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꿀인 이유는 네. VC는 직장인이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매우 그렇죠. 네. 네.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보통 월요일 아니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개의 회사의 회의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일은 내 일정을 내가 짤 수 있어서 그냥 아 그건 너무 그리고 좋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직장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열정도 많고 그다음에 내가 내 시간을 짤 수 있고 이게 조합이 되면 사실 되게 삶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아, 그건 진짜. 네. 그리고 나는 네.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그 벤처 캐피탈이 을이면서 갑이라고 해야 되나? 난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은데 성김의 자세를 투자를 하기 전까지 갑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투자하고 나서부터 을이야. 완전 을이. 이건 맞잖아. 이건 완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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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지. 투자하기 전에는 갑이고, 그 말은 이후에는 갑이지가 되는 거죠. 톱초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벤처 캐피탈 뭐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꿈이 벤처 캐피탈 요새 많아요. 그 영화 말해 그 드라마 스타트업 한지평 나 한지평이 되고 싶다. 일단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한지평 같은 분은 없고요. 한 분 있네. 바이오 투자하시는 아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생활 때문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한두 명 정도 있다. 내가 느끼는 VC가 어떤 면이 좋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많이 이야기를 할 때 VC를 해서 뭐가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든지 좋은 것과 나쁜 거는 그 양면이 돼 있으니까 나쁜 것도 당연히 여기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사람은 24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런 대표님들은 자기 모든 걸 걸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뭐 멀리 갈 필요 없죠. 여기 다 자기 모든 걸 걸고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영역에 투자를 해서 인연을 맺게 되면 굉장히 이 분야를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분과 나는 이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여기에 특성이 바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특성도 이어져 있다고 보는데 단점으로 보면 바로 뭐냐면 회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멘탈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매우 안 좋아. 그래서 그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아, 우리 어떡하지? 이제 너무 힘든데 지금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이제 아, 우리 이거 좀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진지한 의논을 하다가 갑자기 좋은 회사 전화가 오면 아 안녕하세요 와 잘됐네 와 가자 하다가 갑자기 또 이쪽 받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하죠? 거의 약간은 감정 비즈니스의 측면도 좀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쵸. 네. 공감해주는 VC들은 진짜 좋기는 좋다. 아니 네. 참고로 이게 뭐 중요한 정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머니에서 평점이 굉장히 높은 VC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참고로 누구머니라는 건 뭐냐면 그
VC들의 약간 좀 블라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익명으로 벤처 캐피탈들의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쓰는 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석철이 형이 투자해준 그 대표님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왜 네가 여기다 글을 쓰고 있니? 그래서 제가 쓴 걸로 보일 수 있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석철이 형은 확실히 공감을 잘해주긴 해요. 네, 옆에서 봐도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어, 네. 대표님들이랑 아니, 심지어 나랑 잘해. 얘기할 때도 공감을 해주더라고. 나는 사실 이제 뭔가 엮인 건 아니잖아. 어, 그렇지. 사실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맞은 거 추는 거 줄 수 있으니까.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그냥 아니 맞습니다.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감 능력을 생각하고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클럽 딜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우리의 이 뭐랄까요 비전에 맞 도록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왜 좋고 물론 다들 이제 뭐 경영적으로는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내가 좋은 이유가 이렇고 당신도 이 내용에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엔 회사나 회사가 자본시장 내에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치 투자자도 그런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예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다른 사람 진짜 완전 꽃미남이었어요. 네. 근데 VC에서 하도 공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빠져서 그 정도로 이제 공감을 잘해주고 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제가 생각해 본 게 사실 제목을 제목을 어그로를 끌려고.